이번엔 가을 감성 발라드로 돌아온 펜타곤 진호 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솔로로 데뷔하게 된 진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솔로 데뷔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너무 떨려요. 네, 너무 떨리고 막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 하지만 이제 제 음악을 오롯이 들려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첫 솔로 타이틀곡 제목부터 감성적인 나만의 이별은 어떤 곡인가요? 네, 나만의 이별은 짝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요. 결국에 한 발자국 다가가지 못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또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. 네, 진호 선배님의 라이브 안 듣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?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고마워서 널 좋아하게 해줘서 기억 한 켠에 예쁘게 걸어둘게. 와우, 너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발라드 듣기 좋은 계절이 오는데 한 곡만 추천을 주실 수 있나요? 저의 추천곡은요, 김범수 선배님의 여행이라는 곡입니다. 제가 짧게 불러드리겠습니다. 그래 이제 떠나야만 하는데 굳어진 마음은 자신이 없대. 와우, 너무 좋은데요. 아, 그럼 저희는 이 감성 그대로 잔잔한 발라드로 이어가 볼까요? 네, 싱어송라이터 노브 씨의 핫 루키 데뷔 무대 만나보시죠. 뮤직 큐!